엔다캐드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과 작업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3D 모델링을 작업할 건데요. 마우스가 필요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360도로 화면이 돌아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움직여야 합니다.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옆면, 윗면, 아랫면 자유롭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화면을, 작업 화면을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크롤, 가운데 있는 스크롤을 회전하게 되면 화면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기능이 더 있는 게 이 마우스의 위치, 화면에 있는 제 마우스 위치 보이시죠? 얘가 오른쪽으로 좀 치우친 상태로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이 마우스 커셔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크롤을 돌릴 때 확대되는 중심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작업하는 화면, 내가 이거를 가까이 가서 보고 싶으면 얘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그냥 확대를 돌려주면 되죠. 그리고 이 마우스 스크롤을 버튼처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잡아 끌면 시점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3D 모델링 작업을 처음 할 때는 지금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3D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보고 있는 건 2D 모니터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길을 잃습니다. 네, 저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요 위에 지금 화면 보기에 관한 기능들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집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글자가 정면에 놓이게 화면이 다시 예쁘게 놓아집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집 아이콘을 눌러주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클릭. 그러면 이제 위, 아래, 옆면으로 이제 딱 내려다본 듯한 그런 화면들을 볼 수 있게 정렬이 됩니다. 도형을 작업하다 보면 이제 도형이 작업 평면 위에 여러 가지 도형이 생길 텐데요. 이제 도형을 클릭하고 여기 보이는 개체 중심을 보기 누르면 그 도형을 중심으로 화면이 확대돼서 보이죠. 물론 그냥 마우스로 스크롤을 돌려서 화면을 확대해도 되고요. 도형을 클릭하고 개체 중심 보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기능은 마우스 스크롤을 누르고 화면을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우스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는 거랑 같죠? 이렇게 해서 작업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엔다캐드의 화면 구성을 바꾸는 방법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상단 메뉴에 보면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보기. 보기가 이 화면 구성에 관련된 메뉴인데요. 지금 보면 아마 처음에 켰을 때 여기에 속성이 안 들어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메뉴를 속성을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중심축, 그 다음에 뭐 작업 평면, 이동 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움직이면 여기 숫자 보이시죠? 얼마나 움직였는지 나타나는 게 이 이동 거리 기능을 끄고 하면 안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동 거리 아마 다 기본적으로는 켜져 있을 거예요. 지금 속성만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꺼져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속성 그리고 그 옆에 도형 목록도 있습니다. 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할 게 그러니까 이 도형의 위치 그 다음에 크기에 있는 여기 숫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중심축이 모두 교차하는 이 부분이 0, 0,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 도형의 위치를 만약에 여기를 다 0,0,0으로 하면 자 여기 딱 위치가 맞게 이동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값 여기 역시도 숫자로 크기로 변경을 하면 크기가 바뀝니다. 이 속성 정보는 저도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다가 켜놓고 사용을 할 건데요. 도형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을 정말 여러 개를 가지고 오면 이제 여기 도형 목록들이 쭈루루루룩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도형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복잡한 모델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굳이 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메뉴가 하나 켜지면 내가 보는 작업 화면에 이제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딱 정말 자주 사용할 메뉴만 키고 사용하는 게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두고 이 모델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